안녕하세요. 저 레이 소장입니다. 네, 차이트입니다. 저는 용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는 제주입니다. 뿌잉뿌잉뿌잉뿌잉뿌잉. 드라마 오링 찍은 장소 가요. 섭지코지. 아. 네. 절벽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교회 배경으로 나온 그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되게 이뻐요. 바다가 거기서 바라보면. 예, 가보시죠. 레고! 꼬꼬꼬! 텐션 떨어지네요. 레츠고 줄임말 레고. 레고는 뭐지? 레츠고는 세 글자를 줄여? 자, 레고는 뭐야? 네가 얘기하면 다 다툴라. 레고가 뭐야, 레고가. 그거고! 아, 여기는 서귀포 올레시장입니다. 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숙박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맛집 정보들이 없을 때는 이곳 서귀포 올레시장에 오시면은 이제 먹거리도 굉장히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 족발 먹을래? 족발이. 여기는 사 국대신데. 라틴이 족발 좋아해? 예, 괜찮아요. 이거 얼마예요? 어우, 남자만 되는 거. 어떤 시? 오, 우리 외로운 사람들. 의자 없으니까 왔지. 기러기 아까워. 진짜? 전복 샀습니다. 전복을 그래서 저희가 리조트잖아요. 그러니까 전복 먹고 라면 끓여 먹을까. 잘한다. 만 원이야 나? 이게 만 원이에요? 이게 갈치거든. 이거 서울에서 못 먹어요. 이렇게. 지금 해달려고요? 네. 근데 가격 어때요? 되게 싸죠. 이게 2만원이랍니다. 딱대로 14마리고요. 새도 똑같은 거. 모양만 바꾼 거예요. 지금 쓰는 거예요. 딱대요, 딱대요. 딱대요 샀어요, 딱대요. 딱대요는 뭐예요? 아니, 딱대가 뭐예요? 딱딱한 저기. 딱따구리. 막 던지는 거야, 그냥. 몰라. 근데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새우가. 자, 여기는 제주입니다. 자, 아까 올레시장에서 샀던 우리 먹거리들을 이제 한번씩 이제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기대가 돼.
어, 기대가 돼. 이거는 제가 흑돼지 족발을 살면서 지금 처음 먹어봐요. 아무튼 뭐 흑돼지 족발 그리고 갈치회, 서울에서는 뭐 굉장히 귀한 갈치회와 더불어 이제 모둠회. 자, 족발 2만원, 갈치회 3만원, 딱새우 요거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저렴하지만 알찬 식단을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라산 소주, 한라산 순한 소주 17도? 네, 17도 17도 한 잔씩 이제 먹으면서 물도 삼다수. 자, 뭐 라피디님 제일 그 뭐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오늘도 고생하셨으니까 건배 한번 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네. 아, 그거는, 아, 그거 한 빨리 일로 와요. 빨리 먹게. 어우, 이건, 이거는, 이거는 고문이야, 이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야, 갈치야. 오, 갈치. 갈치 진짜 맛있어. 오, 내일, 야, 내일은 갈치만 하자. 오, 담백해요. 장난 아니에요. 글쎄요, 딱히. 와, 대박이네. 갈치 좋네. 네, 뭐, 회를 안 먹는데. 와, 맛있다. 뭐, 쌈장에 찍어 먹어도 안 돼, 이게 족발이. 이게 이빨 잘 끼면 이게 튕기네, 이빨을. 이게 스프링 달리는 게 튕기네. 아. 오, 엄청 쫄깃하네.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딱새우를. 아. 어우, 한라산.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한라산? 네. 어, 물 같아. 쉽더라고. 이거, 이건, 이건 약한 거. 물이야, 물. 물. 아, 그렇게 약해요? 네, 물이에요. 아. 완전 이게 워낙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이네, 이거. 어우, 아, 그거 좋네, 좋네. 형 귀하게잖아. 어떠세요? 맛있어요? 아닌가 봐. 아, 진짜. 제가 그 새우 특유의 비린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하나도 안 나요. 어, 아, 하나도 안 나. 아, 이게 딱새우가 특유의 향이 있네. 이 집 새우 잘하네. 어, 이 집 새우 맛집이야. 딱딱새우. 어. 빨리, 이게 접고 빨리 잡고 새우 가서 한 잔. 저희만 먹고 있으니까. 네. 좋긴 좋네요. 빨리 안 없어져서. 빨리 안 없어져서. 그게 좋은데. 어, 건배! 네! 수고하셨습니다!